때만 해도 승일이 형이 너무 담담하게 그 병 투병도 인정하고 그래서 모습이 그렇지만 활달했기 때문에 아 저 형이 이겨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그 후에도 여러 번 만났는데 볼 때마다 아주 긍정적으로 그 폐암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믿음을 줬어요. 작년에는 성일이 형 회고전에 관객과의 대화에 같이 가가지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번 부산국제영화제는 또 제 회고전이었어요. 1년 차이고. 근데 그 형님이 지금 투병 중인데도 부산에 오셨어. 그때 오셔가지고 간호원이랑 같이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가하고는 또 뭐 간호원한테 치료를 받고 뭐 그랬었다고 그러는데 나는 지금 미안한 게 그때 형님이 어려운 걸음을 해서 병이 갑자기 악화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미안함이 또 있습니다. 본인도 자기 영화를 뽑는 게 이만희 감독의 만추, 그 다음에 김기덕 감독의 왼발의 청춘. 나는 뭐 그렇게 형님이 진짜 나이 차이가 많은데도 신성일 형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고 요번 부산영화제 내 해고전 때는 개막식에 같이 들어가자 해서 같이 들어갔는데 내가 빨간 자켓을 입었거든요. 야 이게 뭐냐 옷차림이라고 막 웃으시더라고. 그리고 제 해고전에 오셔서는 또 형님도 농담하신 게 야 작년 내 자기 영화제 해고전보다 손님이 더 많다 그러면서 배 아프다 그러시더라고. 뭐 이번 생애에서 끝을 냈지만 형이 했던 영화들이 계속 남아있고 영화 속에서는 살아있으니까 그게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실제로 화순병원에 갔었더니 그 병원 엘리베이터에 프로그램이 쫙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 성일이 형이 출연한 영화들 그걸 보시면서 껄껄 웃으면서 야 내가 찍은 영화인데 그때 보지 못하고 지금 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날 워낙 바빴고 뭐 겹치기 출연하니까 자기가 출연한 영화도 볼 틈이 없었을 때 그래서 또 한참 웃었습니다. 형하고 같이 준비했던 영화가 있어서 우리 형은 같지만 나는 형한테 대한 약속도 있고 믿음도 있고 해서 배역은 바뀌겠지만 혹시 영화를 완성을 잘해서 형님 영혼 앞에 바치겠습니다. 글쎄요, 성일이 형은 이제 세상에 안 계시지만 성일이 형이 출연했던 많은 영화들이 계속 성일이 형이 살아있어서 그것을 우리들이 사랑할 수가 있어서 참 고맙고 편안히 영생하시길 바랍니다.